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능히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취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에 불의한 삶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내 말을 왜곡하고 때로는 거짓 고소를 하며 헐뜯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견딜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나의 안위와 걸려있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죄와 관계없이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건너편 감람산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였던 곳이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유다가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그들은 마치 토벌작전이라도 벌이는 듯이 횃불과 무기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잡힐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세상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온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적 직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어쩔 수 없는 체포를 당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이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이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더 집중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뿐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용납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 본인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는 말씀처럼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감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의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나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